안녕하세요. 제로키니 곽은정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힙밴드를 활용한 전신의 워밍업부터 본 운동까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힙밴드는 운동 강도를 편리하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편리하게 워밍업을 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해요. 운동을 알려드리기 앞서 힙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텐데요. 밴드 운동의 핵심은 장력입니다. 밴드가 헐렁하다는 것은 저항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밴드 운동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밴드를 팔이나 다리에 걸어 사용할 때 결국 팔이나 다리의 위치에 따라 밴드의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강도가 달라진다는 말인데요. 밴드를 손목에 걸어서 늘렸을 때와 밴드를 팔꿈치에 걸어 늘렸을 때 팔 각도와 저항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력은 밴드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에서 커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구간의 자세 유지가 어려워지는데요. 모든 구간에서의 속도, 자세를 인지하고 컨트롤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자, 이제 힙밴드 운동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힙밴드를 활용할 전신 워밍업 운동입니다. 힙밴드의 탄력을 최대한 활용해 무릎을 끌어당기는 동작으로 무릎을 당기기 위해 코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심을 잡기 위해 비복근과 중둔근도 사용하게 돼요. 다음은 어깨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워밍업인데요. 힙밴드의 저항을 이용하여 어깨를 수평으로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반드시 밴드가 헐렁해지지 않도록 저항을 느끼며 팔을 천천히 벌리고 버텨주세요. 이번에는 상체와 하체 후면 근육을 사용하는 백 익스텐션 투 로우 동작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팔과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세요. 상체는 가슴과 턱을 들며 팔을 W 모양으로 만들어 등에 힘을 주시고요. 하체는 발목에 밴드를 걸어 다리를 바닥에서 띄운 상태를 유지하며 밴드를 좌우로 최대한 벌려주세요.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진행해보세요. 이번엔 쉽게 스쿼트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작인데요. 엉덩이 근육이 약한 분들은 하체 움직임 간 과도한 무릎 안쪽 모임이 나타나 부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무릎 관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부상을 방지하는 데 좋은 동작입니다. 다음은 밸런스와 엉덩이 근육 활성화를 결합한 운동입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다리를 끌어올리고 저항을 버티면서 올린 다리를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기둥이나 벽을 잡고 해도 됩니다. 골반 정렬이 틀어지지 않게 올린 다리뿐만 아니라 바닥을 밀고 있는 다리에도 집중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코어를 강화하는 할로우 홀드 동작입니다. 누워서 허리가 뜨지 않게 전면 코어 근육을 수축해주시고 골반을 앞으로 당겨 다리가 지면에서 살짝 뜬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힙밴드를 늘려 둔근의 수축 강도를 높일 수 있어요. 강도를 낮추는 방법은 힙밴드를 무릎 쪽으로 올리거나 무릎을 접는 방법이 있고요. 팔의 방향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워밍업부터 코어 운동, 밸런스 운동까지 다양한 운동을 해봤는데요. 밴드를 사용하면 관절 부담은 낮추고 안전하게 저항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죠? 여러분도 힙밴드와 함께 더 재밌고 안전하게 운동해보세요.